무청 만들 때 그냥 그 뭐지? 유튜브에 있더라고요. 그냥 무 저기하고 설탕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졸이는 거더라고요. 근데 뭐냐? 요거를 설탕하고 생강하고 24시간 뒀어, 졸였어. 여튼 요거는 이제 한번 그 무전갈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. 요거 이제 끓이고 있어. 그냥 20분만 끓이고. 근데 뭐가 맛이 맹맹해. 근데 확실히 그 전에 가스레인지는 이게 이제 구멍이 불이 골고루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여기 가운데도 구멍이 예전에 이렇게 오목 해가지고 가운데도 이렇게 그 구멍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줄이면 가운데만 되고, 그러니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골고루 불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고 그냥 겉으로만 팍 퍼지니까 음식이 그 맛이 깊은 맛이 안 나요. 감칠맛도 없고. 근데 이거 이제 조청할 때는 좋긴 하더라고. 빨리 줄으니까.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금방 돼. 이게 조청은 이제 짜기가 귀찮으니까 막 짜는 게 너무 힘들잖아. 그 짜는 거를 이제 뭘좀 준비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더라고. 우리나라 사람이 조청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왜 짜는 기계는 없을까요? 없고. 이거를 이제 그 이거 이게 레시피 올린 사람은 황설탕을 넣었어. 나는 백설탕을 넣었어요. 아, 원재 설탕인가? 근데 그거는 그 재료 고유의 맛을 없애요. 그 백설탕이 음식하기에는 재료 맛을 살리기에는 백설탕이 최고야. 원재 설탕은 그 뭐지? 만약에 무하고 했다 그러면 무 맛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나중에 오래 두니까 좀 나긴 하더라고. 근데 저기 난 그래서 원재 설탕 한번 쓰고 안 써요. 이제 한포 사가지고 쓰고 그다음부터는 안 쓰고 그냥 백설탕으로.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이게 까맣던데 나는 하얘. 이게 무하고 생강 넣어서 했으니까. 이거는 이제 20분만 끓였어요. 20분 센 불에 20분.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뭐지 거품 좀 이제 그 노랗게 된 거품 좀 걷어주고. 이걸 하고 여기다가 무전갈 될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지. 쪼글쪼글 하니까. 무청. 이거 어떻게 먹지? 그냥 한 숟가락씩 먹나? 근데 요거는 큰 그릇에 할, 근데 세상에 2호짜리 가스레인지를 만들면서 요렇게 화구를 만드는 인간들이 어딨어요? 진짜 더럽게 성의 없이 만들었어. 그거 뭐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? 이거 식당에서 써도 될것 같아. 집에서 쓴건그 뭐지? 불구멍이 좀 많아야 돼. 그래서 골고루 저기를 해야지. 저기 이게 아니 그 뭐지? 계란 후라이도 못해. 그래가지고 다 배려 맨날 다 맨날 깨져. 진짜 내가 이거 뭔가 음식 맛도 안 나고. 거품은 예쁘네, 거품. 1분 후에 밸브가 잠깁니다. 한번 더 해볼까? 이게 반 정도 줄이라고 그거 하던데. 야야. 아이고, 깜짝이야. 10분 더 해봐야지. 너무 안 줄었어요. 거의 안 줄었어요.
2kg 500. 생강 250. 설탕 2kg 500인가? 아무튼 설탕이 거의 3kg 안 되게 들어갔어요. 근데 이걸 오래 두고 먹을 거는 설탕을 정량으로 해야지 줄이니까 나중에 맛이 좀 저게. 끝.